안녕하세요. 지파연 누나입니다. 저는 오늘 부천 송내동에 위치한 아파트 현장 소개해드리려고 나와봤고요. 이 현장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오픈 시기였는데 지금은 정식 오픈을 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벌써 60% 정도 분양이 끝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고요. 여기는 13층 높이에 2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은 송내동에서 하이엔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 자재들을 다 곳곳에 사용했으니까 아마 영상 보시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위치가 1호선 중동역과 그리고 부천역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대는 4억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내부 소개에 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입니다. 신발장이 이쪽에도 준비되어 있고요. 제 뒤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고 아래 띄움 시공해줬습니다. 자,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와 보면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도록 선반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거울도 작게나마 마련해뒀고 터치형으로 일괄 소등 버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문 자체도 슬라이딩으로 굉장히 예쁜 디자인으로 넣어드렸고요. 안으로 들어오면 전신 거울까지 설치해뒀습니다. 지금 복도부터 해서 거실 전체적으로 벽면을 포쉐린 타일로 마감해뒀고요.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실입니다. 지금 거실 폭 자체도 굉장히 넓은데요. 사이즈부터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 사이즈 4260 정도 나오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인 소파, 수트까지 놓아도 나머지 공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TV 아트월은 이쪽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벽면이 한 면으로 이렇게 1층처럼 느껴지시죠? 그래서 어떤 TV를 놓아도 굉장히 어우러질 것 같고요. 천장에는 실리팬과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넣어드렸고 중간중간 매립 LED 조명과 라인 조명을 사용했습니다. 뒤쪽에 창은 통창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이 집은 한 층에 두 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향 세대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돌아서 주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입니다. 주방 조리할 수 있는 공간 이쪽과 그리고 뒤쪽 여유롭게 있고요. 여기는 바로 의자 배치해서 식탁 자리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도 다 수납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사각 싱크볼 그리고 여기 또 전신 거울 하나 또 추가로 마련되어 있어요. 광파 오블레인지 자리 이쪽에 빼드렸고요. 이쪽 열면은 밥솥 자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구 가스쿡탑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상하부장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냉장고 자리는 2대에서 3대 정도 놓을 수 있게끔 공간 빼드렸고요. 주방 옆에 또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벽면에 보이는 수납장과 매립 선반은 기본 옵션 사항에 들어갑니다. 자, 이쪽 보면은 거실 이렇게 한 면으로 되어 있는 이 인테리어가 이 집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방 문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쪽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네, 안방 들어왔고요. 안방은 침대만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은 이렇게 테이블이나 협탁 정도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안에 파우더룸, 드레스룸 공간까지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다용도실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도 설치되어 있고요. 방금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었지만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다용도실이고요. 세탁기, 건조기는 원하시는 곳에 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보면 안방 옆에 파우더룸입니다. 이렇게 거울이 설치되어 있는 수납장 그리고 아래 또 서랍장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미니 붙박이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입는 옷 이쪽에 보관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안방 욕실입니다. 짙은 그레이 색으로 전체적으로 타일 마감되어 있고요. 수건 수납판부터 넉넉하게 사이즈 넣어드렸는데 지금 부부 욕실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샤워도 충분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거실로 이렇게 나와봤는데요. 거실 한쪽 켠에 정수기 그리고 소형 가전 놓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 마련해드렸고요. 상하부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중간 방입니다. 사이즈부터 재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323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그래서 성인이 사용하시기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사이즈입니다. 이쪽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고 바로 옆에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모든 방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다고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세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중간 방이랑 사이즈는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방이 채광이 잘 되는 포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다 통창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뭔가 채광이나 이런 건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마지막 방에는 붙박이장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튀어나온 붙박이장이 아니라 이렇게 벽면에 있는 붙박이장이라서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으로 보면은 또 안쪽에 시스템 장을 또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잔짐이나 부피 큰 물건도 이쪽에 보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 구조고요. 안쪽에 조력 선반으로 세제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쓸 수 있게 넣어드렸고 수건, 수납함, 이제 선반도 깔끔한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송내동에 위치한 아파트 현장 소개해드렸고요. 이 현장은 불과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잔여 세대 40%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용 원하시는 분은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간층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고층과 저층 남아 있는 상태고 반대 타입은 아직 또 여유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4억대부터 분양 받으실 수가 있고요. 부천에 하이엔드 3룸 찾으시는 분 이 현장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좋은 현장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